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포항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공무원이 가로챈 금액은 당초 알려진 13억 원보다 많은 20여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과 공모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포항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 공무원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무원이 가로챈 공금은 당초 포항시가 발표한 13억 원보다 많은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공직 내부의 범행을 함께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청 안팎에 공모자가 있는지 여부와 추가 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돈을 포항시에 입금하고 남은 돈은 빼돌린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범행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공무원의 위법성과 책임성,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일정 금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제 서류가 없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이것이 제도로 정말 그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번 조사위원회 역할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올 12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쇄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연산 치유의 숲이 업체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과 포항시의 안이한 관리로 개관 2년 만에 운영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포항시는 뒤늦게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연산 치유의 숲. 단체 이용객이 찾아왔지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업체 대표가 산림치유 지도사 3명 전원을 지난달 말일로 해고한다고 통보해놓고도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치유사업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냥 가서 쉬고 할 테니까 조금만 가서 해둬요. 이렇게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고 업체 대표가 한 달여 전 산림치유 지도사 3명을 전원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모두 운영 지침 위반입니다. 해고된 산림치유 지도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업체 대표와 포항시가 다시 출근하라고 권유했지만 치유의 숲 정상화를 위해 근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사과나 뭐 그런 태도 변화 전혀 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 유야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덮일 수도 있겠다. 특히 포항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와의 계약 해지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은 계약직 임기제 담당 공무원의 관련 업무 배제 등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포항시의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무책임한 입장만 늘어놓습니다. 9월 30일까지 뭐 통보는 했지만 그 전에 취소를 했고 같이 일하자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을 뭐 해놨는데 며칠 걸려야 되고. 포항시도 업체의 파행적인 운영을 한 달여 동안이나 지켜보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다가 취재 도중에야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오늘자로요.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결제하고 있는 중인데. 포항시에서 그런 지침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업체의 입장만을 그 존중한 것이 아닌가. 더 많이 존중받아야 할 치유사들의 입장은 전혀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경상북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포항시와 위탁업체 간의 계약 내용과
계약직 임기제 담당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해 포항시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지역 2차전지 기업협의회가 오늘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기업협의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2차전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30여 개사가 창립회원사로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기술 교류 등에 협력하고 경북도와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는 지역대학과 함께 규제 개선, 투자 설명회 개최 등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돕습니다.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 두 곳이 증설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오천읍 주민들은 오늘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환경청과 포항시가 사업자인 에코비트에 55m 높이의 지정 및 산업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허가했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네이처 ENT가 매립장 안정화를 이유로 폐기물을 파내고 더 많은 폐기물을 묻으려 한다며 증설 계획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랜드마크가 될 조형물 제막식이 오늘 송도동 자생단체와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포스코와 포항시립미술관, 포항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스틸아트 조형물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해식의 창조의 시간 작품은 오는 7일 열릴 제12회 스틸아트 페스티벌 작품 중 하나입니다. 포항시는 남구 호미곶면 일대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구룡포읍과 장기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호미곶면 대보 2-3리 앞바다 약 0.25제곱킬로미터에는 보호생물종인 개바다말과 새우말이 수심 1에서 6미터에 걸쳐 8.3헥타르 규모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유엔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글로벌 조약을 제정키로 합의한 만큼 포항도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포항공장 공장장실을 점거한 현대제철 노동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노조원 13명에게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관광협회는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관광업계 관계자와 시군 관광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관광진흥 유공자 표창과 공로패 전달에 이어서 경북관광 1억 명 시대 도약을 위한 결의대회와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